사람이 네. 인동법이 나면요, 네. 참 무섭다라는 걸 사람들이 그걸 모르거든요. 근데 살다가 이렇게 경험을 하고 세월이 흐르다 보면 나랑 내가 사업을 할때 아무리 궁합을 안 보건, 그러니까 궁합을 안 보고 사람들을 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정도 이렇게 우리처럼 많이 맹신을 하거나 우리 쪽을 많이 아시는 분들은 그래도 내가 큰일을 하려고 앞두는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조용히 무당집을 가서 이 사람하고 나하고의 맞을까라는 사주를 보거든요. 뭐 연인이 됐던 내뭐 사업의 파트너가 됐던 나의 뭐 직원이 됐든 간에 나랑 이렇게 가서 사주를 봐요. 왜이 첫마디를 왜이 말을 이렇게 했냐면요. 본인은 지금 네 바퀴가 지금 돌았잖아요. 세월이 그렇죠. 네 바퀴가 돌았는데 네 바퀴를 돌을 동안에 여기에 대한 무속인의 그 신앙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도 없었고 알고 싶지도 않았고 더군다나 내 삶이 너무나도 배고픈 삶이었고 너무나도 내가 당장 벌어먹고 살아야 된다라는 내 압박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근데 4년 전, 3년 전 그때 사람으로 잘못을 들이면서부터 본인은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동남서북으로 막혀 있어요. 그럼 저 질문 드려도 돼요? 그 분이 같이 일하시는 분은 아니고, 그 말은 일을 하든 안 하든 그거하고 상관이 없이 원시초를 말하는 거예요. 원시초를. 이분이 나갔든 안 나갔든 그거는 훗날이었고, 그 전에 첫 번째 원고에서 막혀 있었던 거를 말을 하자면 본인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면서부터 그때부터 내가 사람으로 인해서, 그분으로 인해서 본인이 사업을 하시는 거에 조금이 아닌 많이 지장이 됐다라는 소리가 들리고 또 하나만 물어보면 사업 터전에 들어오면서부터 내가 이게 예를 들어서 공을 꼬리를 시켜야 되는데 꼬리를 지금 시키다가도 지금 옆으로 샛길로 빠지고 있는 형국이라는 소리가 그렇죠. 들리고 거래처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지금 거래처들이 끊기고 있는 격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근데 본인의 순간의 선택이 미스였어요. 그리고 본인이 들어간 터전마전으로 인해서 본인은 거기에 들어가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잖아. 근데 전혀 그 터전마전에서 본인한테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던 격이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3, 4년 전을 어떻게 버티고 어떻게 이겨내고선 살았느냐, 지금 그래. 그러니까 죽이지는 않았어요. 죽이지는 않았는데, 이 목까지 깔딱깔딱깔딱, 딱그 시점이었어요. 그 시점에서 지금 내가 이거를 잘못하다가, 접지는 않겠지만, 많은 지금 금전으로 손해를 볼 일이 뚜렷하게 있고, 작년 수전, 재작년 수전에 본인이, 크나큰 돈이 분명히 새어나갔었어야 돼요. 새어나가면서, 그걸로 인해서 본인은 분명히 내년 수전에 잘못하다가는 내년 가을 무렵까지 또 하나의 간제바람이 들어와요. 나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간제바람이 들어오면서 조금 골치를 아프라는 형국인데 왜 그러냐면 내년까지는 내가 정말 숨을 쉬는 게 깔딱깔딱거릴 만큼의 내가 사업을 하신다고 해도 빚을 못 보라는 그 운이에요. 빚을 보지를 못하고 아예 못 본다는 거는 아니지만 그나마 그래도 내가 조금 빚을 못 보고 자중을 하라는 그 운이야. 내년까지 그래놓고 내 후년 수전에는 그 여태까지 깔아놓은 그 씨앗에 지금까지 다 물을 주고 있었고 내년 내후년 수전에는 내가 그 씨앗을 뿌려서 물을 주고서 그 후에 다 열매를 내가 거두라는 그 운이거든요. 그러면 2년만
나 죽었어요 하고선 내가 일을 하시는 거에서 조금, 조금, 남들보다 내가 조금 늦게 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나면 훗날에는 그 사람들보다 내가 먼저 앞장서 있을 거라는 걸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내가 필요 없는 그 장애물들은 정리를 좀 하세요. 네. 응? 정리를 해서 내가 딱 깨뚫어서 내가 옆에서 오른팔과 왼팔을 딱 나를 휘어 잡을 수 있는 사람을 내가 심어 놓지 않는 이상은 맨날 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어? 중심을 못 잡고 이리 갔다 저리 못했다라는 소리가 분명히 들리거든. 근데 그게 내년까지만 정리해 놓고 나면 내후년부터는 괜찮아. 응? 그러니까 내가 왜 이 말을 했냐면 인동법이 났던 사람은 이미 정리가 끝났어요. 근데 뒤에서 어? 네. 내가 여태까지 해줬던 거를 은혜를 모르고 이제 와서 자기가 조금 어느 정도 이제는 여기에서 거래처도 생기고 저기에서 거래처 생기니까 여기 이 사장 거래처를 빼돌려서 이렇게 먹고 살고 나니까 이 사람 거래처를 뺏어서 먹고 사니까 어느 정도 내가 양 어깨에 힘이 쓰거든. 근데 그 사람 운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그나마 있던 거래처 사람들한테는 너무나도 인심을 많이 이렇게 품어놨어. 품어놨고 내가 안 먹는 한이 있어도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베풀으라는 성향이 되게 강해요. 어? 그게 지금은 빚을 못 보더라도 내년 내후년 수전에는 지금 빚을 봐. 그러니까 조금만 더 고생을 하세요. 고생해놓고 나면 괜찮으니까 지금 나까지 고생해놨던 거 그때는 조금 빚을 이제부터 노후에는 내가 다 거두라는 운이야. 신기하네. 뭐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 재작년하고 작년 남들 다 힘들었으니까 저도 힘들었고 하다가 이제 빚도 많이 생기고 해서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이제 집 이사하면서 한 2년 동안은 이제 한 번에 빚을 못 갚잖아요. 2년 동안은 그냥 먹는 것도 덜 먹고 그냥 술도 먹지 말고 죽어라 살기라 해서 2년 동안 빚 갚고 또 2년 열심히 벌어서 대출 받아서 이사를 하자 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애초에 계속. 그러면 계획대로만 하면 잘 되는 거네. 2년 조용히 살 생각이었거든요. 네, 2년 동안에는 남들이 빨리 가서 그 사람들은 벌써 그 단감을 따고 있는데 나는 그걸 단감을 못 따고 있어. 나도 배 아프잖아요. 근데 내 운이 자고 있는 운이야. 네. 아무리 발광을 쳐도 잠에서 눈을 안 뜨면 내가 아무리 있잖아. 네. 모아지지를 않고 오히려 돈을 바깥으로 세어 나가는 격이에요. 그랬을 때는 어느 정도 내가 눈치를 빨리 채서 아 내가 올해 운이 자는 운인가 보다. 그러면 잘 때 그냥 깨어나서 움직이면 좋은데 깨어나지를 못하고 있잖아. 그러면 그동안에 내가 남들보다 좀 늦어도 2년 후에는 그 사람보다 내가 운이 바뀌다 보면 어떻게 인생이 바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동안에 내가 닦아요, 열심히. 그냥 열심히 노력해요. 그동안에 또 내가 열심히 그냥 차근차근 공부하듯이 그냥 내가 그렇게 하다 보면 2년 후에는 그 사람들보다 내가 분명히 남들 못지않게 수학을 어마어마하게 해놨을 것이고 보이지 않게끔 내가 하나하나 성취감을 아마 만족감을 해놨을 거라는 걸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좌절하신다고 해서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노력을 하세요. 조금만 노력을 하고 조금만 내가 남들한테 보이지 않는 내 속에서 일을 악물고 하고 계시면 그 업체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손가락을 뽑는다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나면은 괜찮아요.